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도형틀과 변형틀 그리고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문자역과 하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여러분, 여기 사람한테 보시면 점층적으로 색상과 이렇게 각도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 보실 거고요. 오른쪽 볼링핀과 공 모양 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해서 문자의 속성 지정하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큐멘트를 새로 엽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고요.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먼저 단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유니트는 밀리미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1급 1번 문제 저장 규칙에 맞게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드밴스드 확장 안 되어 있을 땐 반드시 펼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해서 눈금자 상단과 왼쪽에 표시되도록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 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은요,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받으신 문제지, 시험지에 준비해 가신 자로 이렇게 수직, 수평을 그려서 그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맵PC 문서 GTQ 폴더에 합니다. 이곳에 하지 않으면 답안 전송이 감독한 PC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G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에 새 폴더 클릭하셔서 이름을 GTQ로 설정을 하시고요.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번호는 여러분이 접수하면 받으실 번호가 되겠고요.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을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자, 이때 수험 번호 틀리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도 틀리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당연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될 거고요.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도 이 부분은 달리 표시가 될 겁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선 참조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사람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 상단을 보시면 원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은 펜툴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을 그려줍니다.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9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미 색상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색상은요, 처음에 그렸던 문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큰 원과 중간 크기의 원,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요, 패널을 별도로 꺼내지 않아도 프로퍼티스에 표시가 되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펜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곡선이나 직선이나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클라만 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캡슐락에 볼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큰 X자가 보일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펜 옆에 어떤 모양이 뜨는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 배율을 너무 크게 키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움직이는 궤적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곡선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핸들이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곡선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고요. 자, 화면 이동하는 거는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핸드툴 모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음에 그려질 이 3분이 보이기는 하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뾰족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 사용하실 때 곡선의 방향이 전환이 된다거나 곡선을 그리다가 직선을 그린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나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펜툴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포인트는요. 이렇게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 고정점 네모의 마우스, 네모 모양의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어때요?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핸들은 드래그했을 때 양쪽에 생기는 이 조절선, 조절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여러분이 패스를 진행하시기가 훨씬 편해지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의 형태 진행해 주시고, 여기서도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해 주시고. 다시 여기서도 전환할 때 보시면 어때요? 나중에 그려질 궤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에 클릭합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게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주변을 찍어주게 되면 패스가 중간에 엉뚱하게 생깁니다. 네,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에 마우스가 한 바퀴 돌아서 배치가 되면 펜 옆에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패스를 완료하시면 비로소 이게 닫힌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펜툴 작업하시다가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나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작업된 패스의 뭐 위치, 크기, 그 다음에 핸들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색상 넣을 거고요.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인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툴로 그리실 때 이 큰 원하고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회전하면서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은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간, 중앙에 이렇게 변형축을 두고 이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맨 아래쪽 고정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십자포인터 배치해 주시고요. 자, 대화상태 띄워서 앵글, 각도 조정 입력을 할 거예요. 네, Alt를 눌러줍니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 지점이 회전의 축이 됐고요. Alt를 눌렀을 때 이 대화상자가 띄워지거든요. 네, 여기에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셔야죠.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카피 눌러줍니다. 현재 이 카피된 오브젝트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5도로 반복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변형, Transform Again은요, 단축키가 컨트롤, 뭐죠?
D입니다. 네,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어게인이에요. 컨트롤 D. 자주 사용한 전축키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서 변형한 값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5도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값이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색상. 편집을 맞춰주시면 사람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링핀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형태를 만들 텐데요. 보시면은요, 원형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물론 캐스파인더 사용하셔야죠. 네, 진행해 볼까요? 우선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mm의 정원을 클릭합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타원은요, 밀수는 7이고요, 하이트는 1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줄 거고요.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사각형을 상단 정원의 왼쪽 고정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춰줍니다. 사각형 그릴 때 클릭한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렬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하셔서 위스는 4, 하이트는 8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정렬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겹쳐져 있는 부분 잘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휠 컬러를 None, 투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개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프 툴로 타원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5,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형태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로테이트 앵글 3도 지정하셔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제가 달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지정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리플렉트 툴로. 자, 모든 변형 툴은 더블 클릭했을 때는요,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을 축으로 해서 변형을 해주려고 합니다. 변형축을 바꿔줄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클릭 지점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면 이 지점이 변형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상자 띄워서 정확한 값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Alt까지 눌러주는 거죠. Alt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또는 여기 정렬을 했으니까 어때요? 정렬된 오브젝트 중앙에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Vertical Copy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가 되겠죠.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세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 툴로 선택하고요.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눌러주시면 돼요. 형태 정리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개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이번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각형을 그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까지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롬프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 도형, 기존에 있던 도형들을 이렇게 조립하듯이 합치거나 빼거나 공통 부분을 남기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바로 패스파인더의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점선이죠. 대시 드라인에 체크할 거고요. 자, 대시를 3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링 공 모양을 만들 거예요. 저장 수시로 해주시고요. 정원을 그릴 거예요. 12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엘리트 툴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2mm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보시면 그 전에 점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크기가 다른 원형을 3개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색상은요, 휠 컬러만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는 파원 형태를 그릴 거고요.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는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표시가 될 때는 크기 조절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뷰맨 위에 보시면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운딩 박스 가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셀렉션 툴을 선택해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이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는 확인을 하십시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쇼라고 뜨겠죠. 쇼 바운딩 박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운딩 박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큰 원에는요, 제시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하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입니다. 원형이니까 레디얼이겠죠? 네, 그리고 스트로크는 너는 지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클러스터 클릭하셔서 흰색입니다. 자, 지금 기본 컬러 넣었기 때문에 K만 나옵니다. 자, 이때는 CMYK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K 값이 나올 거예요. CMYK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앙에 왼쪽 색상 흰색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이 흰색을 왼쪽 상단으로 옮겨줄 때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직접 포인트 나올 때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그라디언트 분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드래그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앙에 있는 색상이 이 컬러스터에서 왼쪽에 있는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시고요. 네, 이제 자, 왼쪽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엘리트 툴로 크기가 비슷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머지 형태가 보이겠죠? 네. 자, 여기에 필 컬러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어때요? 복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커서를 놓고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문자가 입력돼 곡선 패스가 그려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올링어 하단 부분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래서 곡선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선의 속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이틀을 꾹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세 번째 타입 원 패스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패스상에 여러분 이렇게 패스 위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벌써 어때요? 패스선을 따라서 문자가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이때 캐릭터 패널에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자, 폰트의 이름을 철자 몇 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에리얼 레귤러입니다. 에리얼체 선택하시고요. 자, 보시면 스타일은 레귤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글씨 색은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요. 글자 크기를 이제 바꿔줄 겁니다. 중간에요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선택하고, 스포츠를 선택하고요. 여기에는 20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선택 툴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글자에서 중간에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수직선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이 이 글자의 위치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나오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배치 맞춰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이 패스의 길이랑 글자에 입력된 위치에 따라서 이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달리해서 조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수직선을 움직이는 방법과 참고로 이 패러그래프 설정에서 중앙이냐 오른쪽이냐 정렬에 따라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레이어 보시고 시험지 출력 형태 확인하시면서 빠진 부분이 없나 위치를 좀 더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가 나옵니다.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랩피시 문서 네. GTQ 폴더에 여러분이 이미 저장을 하고 있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파일 이름이나 형식에서 문제가 없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 눌러주시고요.
이미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고로 여기에 replace 대체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예 라고 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선. 네. 자, 그리고 illustrator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시면서 OK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완료한 후에 자, 파일 닫으시고요. 바탕화면에 손자 프로그램 이용하셔서요. 답안 전송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는요, 패턴과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브러쉬 이펙트가 적용이 될 텐데요. 왼쪽 상단에 뽑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브러쉬를 적용하고요. 그 옆에 젤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입체 패키지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이펙트가 적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왼쪽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는 복사해서 변형한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문자 효과 역시 입체 패키지의 기울기에 맞춰서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되셨죠?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N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파일의 저장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줍니다. 유닛을 먼저 밀리미터스로 지정하시고요. Width는 160, Height는 120, Color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도큐멘트 위쪽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눈동자가 표시되게 하시고요. 완성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동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작업 도큐멘트상에 표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지의 그 결과물에 시험지 출력 형태의 준비하신 자를 이용해서 안내선 표시를 해주십시오. 오브젝트의 특정 위치를 표시를 하면요, 크기라든가 배치 등 레이아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합니다. 파일의 세이브 단축키 컨트롤 S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이제 저장 위치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내 PC 문서 GTQ가 되어 있는데 이 경로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시험장에는 G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내 PC 문서 안에 GTQ 폴더를 새 폴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 이름도 실제 시험과 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험 번호는 접수를 하시면 부여를 받게 되겠죠. 네. 자, 2번 문제는요. 하고 파일 형식은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버전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설치된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다르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 CC202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주세요. 특히 이펙트 적용 전에는 저장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한 형태는 타원형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좌우 대칭형입니다. 타원 형태를 보여줍니다. 엔터 눌러요. 자,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는 16, 하이트는 1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불편한 작업을 하시고 스톱 칼라는 구별되는 색상으로 넣어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해당되는 타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상단의 타원 형태를 그릴 거고요. 타원 형태를 변형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원 상단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좌우 핸들이 보입니다. 곡선형일 때 곡선의 길, 방향을 제어하는 핸들러가 되겠는데요. 이 핸들의 모양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좀 더 조금 느낌이 나게끔 모양을 바꿔줄 거고요. 고정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타원을 또 넣어주죠.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진 타원이라 하더라도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크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커다란 사각형이 되고요. 태그 뒤에는 점 8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 Shift, Ctrl, B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기 때문에 Hide라고 표시가 되고요. 보이지 않은 분들은 Show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는 Align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형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주시면 컨트롤을 눌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전에 선택했던 선택 도구, 즉 셀렉션 툴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툴을 사용해서 명령을 진행하실 때 바로 컨트롤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시면요. 셀렉션 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눌렀다 떼는 게 아닙니다. 점 주의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입하셔서 크기 조절, 그리고 조절점 밖에 마우스 위치하면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제시된 형태에 맞게 위치를 하고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 그리고 다리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좌우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칭형 오브젝트는 리플렉트 툴을 하죠. 자, 이 변형 툴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을 변형 축으로 삼기 때문에 적용을 한 후에 또 이동 매치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요. 축을 지정을 해줍니다. 축 여기에서는 수직의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자, 수직 축을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변형의 중심 축이 지정이 될 거고요. 이때 네,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 카피를 눌러서 대칭형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휠 컬러 지정해주고 스트로크 넌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장된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확대를 할 때는 여러분 스케일 툴을 사용을 하겠지만 이때는 면적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동 거리로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이거는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겠다는 데는 옵셋 패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하단에 퀵 액션스의 옵셋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활성이 안 될 때는 오브젝트 테스트의 옵셋 테스트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옵셋 2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연습값을 입력했을 땐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2mm만큼 이 패스선이 균일하게 밖으로 이동되어 확대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조금 된 곳을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브러쉬를 골라줄 텐데요. 여기선 아티스틱, 아티스틱 언더바 촉촉볼 펜슬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브러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나요? 하시는 분들. 자, 추가 브러쉬 오른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 세 줄 꽂아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썸네일 뷰에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때는 마우스를 오버해서 이때 보여지는 브러쉬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리스트 뷰. 시험 보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브러쉬를 부르고요. 브러쉬를 닫겠습니다. 설정된 브러쉬 바로 적용하실 때는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속성 스트로크로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리본 모양으로 브러쉬를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너무 많이 키워서 하게 되면 이 움직이는 궤적을 조절하시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율을 줄여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전은 후라도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가깝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모양을 좀 변화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고요.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할 젤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화 상자에서 미션 10을 아이템은 5, 홈을 리뷰수는 3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핑클라 적용을 해주시고요. 변형을 통해서 젤리빈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를 누릅니다. 인벨로피스트시죠? 네. 글자의 왜곡 효과를 줄 때 이제 인벨로피스트를 활용하는데, 글자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에도 같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벨롭 디스톨트의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아크를 지정을 할 거고요, 아치, 아치를 지정을 할 거고요, 아크와 아치는 다르죠? 네. 휘어지는 모양이긴 하나 좀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horizontal일 때 밴드는 -3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제 Extend Appearance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Envelope Distort에 해당되는 명령어로 변형을 했어요. 자, 이 메뉴 항목에도 Extend 있습니다. 자, Envelope Distort의 Extend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왜곡된 형태의 윤곽선대로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상하 대칭형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하단에 Alt를 누르면서 리플렉트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허리젠탈을 클릭해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하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 색상을 편집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허리젠탈을 120%로 해줄 거고요. 버티컬은 그대로 100%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요. 네,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분할된 상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색상이 네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보통 오브젝트를 이렇게 면으로 분할을 할 때는 우리가 Pathfinder의 Divide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열린 패스로 면을 분할할 선들을 그려주게 됩니다. 뭐 그 방법을 쓰셔도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레이저 툴과 같이 있는 나이프를 활용합니다. 자, 나이프요, 선택된 오브젝트 완전히 통과하도록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분리를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더블 클릭해서 분리된 오브젝트의 각각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의 편집이 끝나면 ESC를 누르거나 를 누르시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8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앵커 포인트가 원에는 4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를 적용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FX 눌러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변형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이펙트가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합니다. 퍼커 앤 브로트는 다른 예제에서도 여러분 꽃의 형태를 만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섬광의 형태 같은 거 만들 때도 응용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다음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45도 회전을 할 텐데요.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각도를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컨트롤 누른 채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잡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 주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45도 단위로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타이밍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로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배치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면서 배치를 할 거예요. Alt 누르면서 상단에 패스 상단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으로 바뀌었고요. Uniform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정렬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축소 복사했습니다. 이제 사탕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지정해 주시고요. 양쪽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모양을 만들 텐데 이때 타원을 겹치도록 그려줄 겁니다. 색깔로 타원을 겹치도록 그릴 거고요. 타원 배치하고요.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온라인도 맞춰주세요. 되고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바운딩 박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해줄게요. 자, 회전축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회전축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하면서 Alt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trl D를 눌러주면 Transform Again 해서 어때요? 앞서 변형된 상태를 그대로 기억해서 반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세 개의 타원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축을 클릭하시고요. 회전을 해줍니다. 맞춰서 회전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겠습니다. Reflect Tool로요.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정원의 센터에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을 사각형 위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길이는 47, 라이트는 36을 입력합니다. 렉탱글이죠. 이제 패턴의 사이에 여백도 되고 패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 색깔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고요. 사각형의 색상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교재 참조하셔서요 오브젝트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자,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실 거고요. 자, 이 꽃 모양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해서 Alt를 누르면서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요, 모양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오브젝트 있죠. 이 4개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클릭은 다중 선택입니다. 물론 선택된 오브젝트를 또 Shift 클릭하시면 어떻게요? 선택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제 회전을 시켜줄 텐데요. 이걸 회전하면 로테이트를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45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테이트 툴로 할 게 아니고요. 각자 변형을 해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누르면 트랜스폼이 있을게요. 이 트랜스폼에 보시면 트랜스폼 위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 앵글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오브젝트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어때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그만큼 응용이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네요. 사각형과 함께 나머지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턴에 메이크를 클릭해서 패턴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패턴의 한 단위 타일이 되는 거죠. 옵션, 패턴 옵션에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시된 대로 여러분들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 타입은 그리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사각 연속무늬처럼 되는 거고요. 타일의 타입을 이렇게 눌러서 다양하게 또 설정도 가능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응용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 문제는 그리드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제목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해서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스와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와치 패널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패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패턴 등록을 했고요. 이제 입체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패키지는요, 여러분이 패스를 조합해서 입체형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3D 이펙트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펙트 적용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하십시오. 연산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다가 응답 없음, 즉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반드시 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칠각형을 그릴 텐데요.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25를, 사이즈는 7을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D 이펙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때는요, 음영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밝은 색으로 프리컬러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스트로컬러는 반드시 none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로컬러가 주어지게 되면 표면이 또 스트로컬러로 덮이기 때문에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3D로 들어가겠습니다. 3D의 Extrude and 배배를 클릭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부 경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입체 공간 안에 큐브가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큐브에서 회색이 아닌 이 색깔이 입혀진 부분 있죠? 이 입체색 부분이 바뀌는 프론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수치를 제시해 드렸지만 만약에 이 3D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패키지를 입체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그려지는 도형의 앞부분 프론트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보시면 이렇게 XYZ에서 앵글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원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많을수록 뒤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느낌이 되겠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뎁스는요, 익스트루드 돌출이죠. 그죠? 네. 돌출의 정도, 깊이를 조정할 때 쓰는 부분이다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X는 160을 탭키 치면서 입력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는 55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뎁스는요, 23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음영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컨트롤 S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냥 칠각형이에요. 그죠? 네. 자, 이펙트 적용하면 여러분 컨트롤 Y 눌러서 윤곽선 보는 상태랑 여기 컬러가 들어가 있는 프리뷰 상태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방법이 뭐냐? 속성을 확장하는 겁니다.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그룹이에요. 그룹. 자, 그룹 셀렉션으로 선택해서 각각을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룹일 때 언그룹하지 않고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죠. 하나씩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씩 선택이 된 상태가 되면 이때 제시한 컬러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색상은 우리 교재 참조에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색상 편집이 다 끝났으면요. 이 글씨를 눌러서 영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언그룹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주의 상단의 오브젝트로 클리핑 마스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그룹을 먼저 해줄게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언그룹도 두 번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이제 이 다각형 형태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위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Tool로요. 오른쪽 둘, 세 개의 점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됩니다. 수압을 누르셔서 선의 속성으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필 컬러와 스트로 컬러가 이렇게 바로 교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부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웨이트는 1포인트, 그리고 끝 단면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하고요. 규칙적인 점선이 되도록 대시에 3포인트만 입력하고 확대를 해서 화면 확대를 하시다 보면은 어때요? 뒤로 갈수록 약간 원근감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린 패스의 끝부분이 깔끔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맞춰서 정렬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오른쪽 오브젝트를 또 생성을 해줄게요. 렉탱글 툴로 넉넉하게 가로로 넓은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네, 직사각형을 그려주실 거고요. 여기에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시고 다음 띵박스 이용해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각형과 같이 이제 겹쳐서 그려줬고요. 자, 그려진 사각형을 입체 패키지에 맞게 기울이기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기울이기를 조정할 때 쓰는 툴은요, 쉬어 툴입니다. 자, 쉬어 툴을 사용해서 변형의 축을 자, 오른쪽에 클릭해서 해주시고요. 왼쪽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기울이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 상태 보시면서 기울이기 조정을 해주시고요. 위치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때 색상으로 가려져 있는 영역은 잘 구별이 안 되니까요. 컨트롤 Y를 누르셔서
이렇게 윤곽선만 보시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을 해줄게요. 컨트롤 Y를 다시 눌러서 색상이 보이는 상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튀어나간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정리를 하는데 물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끊을게요.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뒤쪽에 있는 다각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아주 정교하게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선택 툴로요. 셀렉션 툴로 앞쪽에 기울이기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같이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 겹치는 부분만 남겨지게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배치하고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왼쪽 상단에 토끼 모양의 오브젝트, 그리고 브러쉬가 적용된 리본 형태도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조정을 할게요.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20%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브러쉬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 때 스트로크도 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스에 보시면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할 텐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났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볼게요. 패키지 상단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적용될 오브젝트는요, 상단에 보시면 젤리 형태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꽃 형태에 해당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서 패키지 형태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위치, 회전 다 조정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서 맞춰주십시오. 자, 이제 배치가 맞춰졌으면은요, 상단의 꽃 모양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이제 마스크 씌워보겠습니다. 자, 언그룹된 상태에서 상단, 입체 패키지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가 클리핑 마스크의 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맨 앞으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마스크 역할을 해준 오브젝트가 가장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렌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컨트롤 Y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Clicking Mas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잘려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클리핑입니다. 컨트롤 Y를 했을 때 보시면 오브젝트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치를 다시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입체 패키지에 맞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위치할 곳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에서 지시한 대로 에리얼 볼드를 선택했습니다. 영문 폰트는 시작되는 철자, 앞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 폰트 이름이 나옵니다. 에리얼 볼드입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 세팅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젤리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에 조절점 밖에 드래그 해서 글자를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제는 오른쪽에 양이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에리얼 레귤러입니다. 레귤러 13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셀렉션 툴로 조절점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출력형태 참조하셔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기울이기를 사용해서 문자를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전을 통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위스는 50, 하이트는 95, 코너 레디우스는 3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과 스트로크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수직의 속성을 해줄 거고요. 를 누르고 클릭해서 렉탱글 툴, 엘립스 툴로 14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요. 온라인에서 가로 바운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겹쳐지는 부분을 뚫어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을 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원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리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닫힌 패스를 펜툴로 그려줍니다. 직선형으로 연결해서 일단은 그릴 거고요. 쉬프트 눌러주시면 수직 수평선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 컬러를 적용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 확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은 흰색을 지정할 거고요.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30을 지정하겠습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해주시고요. 헬스의 크기는, 헬스의 모양은 출력형태 참조에서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할 거예요. FX 누르셔서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보시면 코너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패스 수정을 해주세요. 좀 벌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Expand Options로 이렇게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 상단에 있는 토끼 모양의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70%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때 스케일 스트로빙 이펙트에 체크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OK를 눌러서 하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이때 색상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색상 필 컬러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옆에 젤리월드라는 글자를 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워낙에 입체 패키지에 있는 글자 빠르게 3번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클릭해서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T에서 에리얼 볼드죠? 볼드 클릭하고 C1포인트 수정해주신 후에 색상 선택을 한 후에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작업 도큐멘트에 있는 글자가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 속성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휴대폰 케이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고요. 테두리 부분을 좀 남기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옵셋 패스를 적용을 합니다. 자, 옵셋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거고요. 조금 넌을 수정을 할 거고요. 필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된 패턴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지금 처음에 등록됐을 때 크기와 100%로 똑같이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패턴의 크기를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변형 툴들은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턴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 반드시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오페스티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패턴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겁니다. 50%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펙트 적용할 거예요. 물론 드랍 섀도우가 되겠죠. 이펙트 케이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그런 후에 그룹으로 묶어주십시오. 컨트롤 C.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오브젝트의 그룹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FX 눌러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XY 이동 수치죠. 옵셋을 각각 1mm 할 거고요. 블러도 1mm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러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이 검정색이 얼마만큼 번져서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여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물론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완성 형태,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위치, 크기 또는 누락된 거는 없는지, 혹시나 작업 과정에서 이동된 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붙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셔야 돼요. 파일 메뉴 눌러서 Save As 클릭합니다.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FPC 문서 GTQ 그리고요. 파일 이름 오타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 확인하신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처음에 작업 초반에 저희가 여기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는 이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존재합니다. 예, replace를 하겠느냐라는 창이 뜨면 예를 눌러서 덮어 씌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 확인하시고요.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완료되면 창을 닫으시고요.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답안 전송 바로바로 하면서 진행하는 습관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진행할 텐데요. 심볼 형태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줬고요. 배경에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물결 모양의 오브젝트와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이 배 형태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복사해서 배치를 한 거겠죠. 그리고 블렌드 효과, 브러쉬 효과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도 문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opacity가 조절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총 3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 2개는 인벨롭 디스톨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아이스크림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도큐멘트를 여는 대화 상자에서 다니는 유닛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210을, 하이트는 297을 입력을 하고 컬러 모드는 CMYK여야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즉 완성 형태를 보시고요. 여기에 작업에 필요한 보조적인 선입니다. 이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이드는요, 눈금자로부터 위에서 왼쪽에서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선은요,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도큐멘트상의 오브젝트 작업해서 배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 저장할 때는 가이드선 가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LPC 문서 GTK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작업하는 PC에는 GTK 폴더가 워낙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GTQ라고 명칭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파일 이름 화면 형식 그대로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없어야 다반 전송이 감독한 PC로 갑니다. 그래서 3번 문제니까 값을 파일명 동일하게 하시고 3으로 입력을 하고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버전이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의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 교재는 CC202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의 오브젝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상단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변형을 해볼 거예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6을, 하이트는 3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동도 해보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툴 패널 상단에 있는 툴패널 상단에 있는 선택 도구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브 대화상자는 빠르게 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위스값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옆으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물론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브를 사용하면 정확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호리젠탈은 6을, 버티컬은 0을 입력해서 카피를 누르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각의 색상을 1 칼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직사각형 형태를 배치를 했고요. 상단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의 앵커 포인트들을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한 지점에 점을 정렬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변형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에버리지 오브젝트 메뉴 있습니다. 보스를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이 바뀌죠. 실제로는 한 지점에 점들이 정렬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브젝트 선택해서 변형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변형은 오브젝트 메뉴 눌러서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씁니다. 자, 주로 문자를 왜곡해서 효과를 줄 때 쓰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브젝트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 값이 허리젠탈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버티칼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기본 스타일은요. PC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PC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 생각했던 형태랑 굉장히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50을 입력하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시 버티칼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인벨롭 디스톨트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하는 오브젝트와 윤곽선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요. Alt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이 좌우가 바뀌어 있죠. 일일이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좌우를 바꿔주는 리플렉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칼 OK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색상은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죠. 네. 이제
실루션 블러 단에 해당되는 오피스를 선택하시고요. 자, 필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정원을 그릴 거예요. 크기가 동일한 정원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려서 배치를 하고 각각의 색상을 지정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요.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사각형을 하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 주시고요. 세 개의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종류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단부 이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세 개의 사각형을 조립해서 이런 형태가 나올까요? 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로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굉장히 각이 져 있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 사용해서 수치를 넣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버전업이 돼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각각 이렇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따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죠? 네.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했다면 다시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조절을 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안쪽에 크로스가 되는 이 선들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 부분은요, 직선을 배치를 해서 변형해서 배치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선을 수평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Ctrl Alt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Shift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Ctrl D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90도 회전해주겠습니다. 90도를 입력할 거고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90도 회전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들을 다 선택을 할게요. 이동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모드 키를 더블 클릭해서 45도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선들이 보일 거예요. 자, 선택이 용이하게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룹 설정을 해놓으면 그룹 중에 일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도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자, 이제 이 폰 손잡이 부분의 과자 형태의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또 상하를 분리하게끔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열림 패스는요, 충분히 넉넉하게 오브젝트를 통과하도록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바깥쪽에 있는 이 열림 패스의 선들은 삭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부만 저희가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에 그룹을 해제합니다. 언그룹을 해주시면 상하를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하단부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렇게 앞에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마스크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맨 앞으로 가리기를 해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선에 그룹을 배치를 해줍니다.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하단부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컨트롤 Y를 했을 때는 실제로는 오브젝트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하단부의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방법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에는 프리뷰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들은 이 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선들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하단부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들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스트로크 색상 흰색을 지정을 하고 1포인트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위치 보시면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절 및 위치를 다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거는요, 간혹 이렇게 선의 속성을 지정을 해놓고 크기를 조정을 했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스트로크에서 1포인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1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폰의 배경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들은 선택을 하셔서요, 지시된 휠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단부가 완성이 됐고요. 아이스크림 폰 옆에 꽂혀져 있는 과자 형태 있죠? 네, 막대과자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자, 보시면 전체 형태는 여러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이사이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때요? 분할된 면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자, 디바이드를 사용하거나 나이프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랙탱글 툴로 손잡이 과자 부분에 해당되는 높이랑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디바이드를 해줄 텐데요. 디바이드 할 때는 여러분 선들 열림 패스가 어때요? 그려져야 되죠. 그런데 그 선택된 오브젝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 잘라줄 수 있는 툴이 바로 뭐냐면 나이프입니다.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색상이 바뀔 부분에 이렇게 색을 변경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죠?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렌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할까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 상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심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심볼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하단에 New 심볼을 클릭합니다. 심볼 옵션이 나왔죠. 자, 여기에 클릭하고 심볼의 이름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익스포트 타입은요.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는 이 심볼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이 속성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심볼 패널 아래쪽에 이렇게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볼로 등록된 이 원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라디언트 메쉬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 도큐멘트가 한눈에 보이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좌표로는 00의 위치에 10초 포인터의 중앙을 맞춰주시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직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도큐멘트의 00의 위치에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입력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에 색상,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쉬 툴러, 메쉬 포인트가 들어갈 부분에 클릭해서 점을 생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어때요? 색상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바꿔줍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이 핸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색상만 바꿔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에 이제 물결 모양의 웨이브를 만들 거예요. 펜툴로 곡선형의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라인 세그먼트로 수평선을 그린 후에 이 수평선을 마치 이 물결 형태가 되게끔 변형을 해줄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펙트로요.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Shift를 누르면서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더 길게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수평선의 속성 흰색 1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FX 눌러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톱니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지그재그. 이렇게 나오시죠? 톱니 형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신데요. 자, 여기에서는 사이즈는 저희가 3을 지정할 거예요.
피그먼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물결 형태가 나오겠죠. 세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점과 두 점 사이를 잇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개수는 12로 지정을 할 거고요. 뾰족하게 할 게 아니고 부드럽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스무스로 바꿔줍니다. 이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설정하시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맞춰줄 거고요. 자,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건데 일일이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이쪽에 있는 파도 형태, 그러니까 물결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굵기가 굵은 오브젝트를 아래쪽에 또 배치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나란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배치를 해줄 거고요. 선의 두께는, 선의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둘 사이에 오브젝트의 변화 단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오브젝트의 블렌드입니다.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알아서 채워지는데요. 조정을 해볼게요. 블렌드 옵션 조정하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3번 문제에 블렌드 배경 오브젝트를 꾸며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응용입니다. 자, 블렌드의 스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을 5개의 단계로 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렌드를 확장을 해줍니다.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블렌드의 익스펀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선의 속성입니다. 선이 점진적으로 되어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를 면으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크롤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단부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그릴 거예요. 작업 데큐멘트보다 충분히 밖으로 묵직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우리가 전체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선일 때는 Shift 눌러서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곡선형일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했던 고정점을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주시고요. 다시 도큐멘트의 윤곽선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None을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클러스터 탑을 클릭하겠습니다. CMYK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지정된 왼쪽 색상 넣어주세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마이크를 변환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요. 왼쪽 클러스탑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색상이 이 부분의 색상이 더 넓게 여기에 분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앵글도 조정해보죠. 그라디언트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을 우리는 수치로 적용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여기서도 앵글과 색상을 바로 여기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펜툴로 그림과 같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닫힌 패스 두 개를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체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로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집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블랙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OK를 눌러주시고요.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겠네요. 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쪽에 하나, 마주보는 쪽에 하나의 대형태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리플렉트 툴로 중간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버티컬 카피를 하시면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의 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Shift 누르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축소를 해주시고요. 상단부와 하단부의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블렌드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보다 더 작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도큐멘트 직사각형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로 그려줍니다. 흰색 1포인트 지정해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음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스무스 컬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나올 거예요. 블렌드 옵션 조정하죠. 블렌드 옵션은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블렌드 옵션 빠르게 띄우실 수 있겠고요. 이때 단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싱은 스텝으로 바꾸신 후에 여기에 제시된 인식 단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의 오페스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80%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도포인트 빙고 클릭해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를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러쉬, 해당 브러쉬를 이제 불러올 텐데, 자, 여기서 데코레이티브의 이름은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케프입니다. 흙 뿌려주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흙 뿌려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컴퓨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정원 두 개를 그려서 브러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상단에 정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블러드림 브러쉬는 이렇게 원래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큰 정원에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작은 점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해당 브러쉬 적용을 하되 스트로크에 들어있는 어떤 시옷 브러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원형을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후에 여기 파도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오페시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8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원형에는 보통 이렇게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필 컬러 적용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스탑의 위치, 로케이션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색상이 어때요?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도 동일한 그라디언트라 하더라도 이 로케이션의 다양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 표현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엘립툴과 펜툴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파도 모양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원형이기 때문에 엘립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줍니다. 겹쳐지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처음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와 만나도록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패스는 그린 후에라도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일 때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원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오페시티를 적용하겠습니다. 80%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파도 모양의 오브젝트와 두 개의 정원도 교재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심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작업창이 보이도록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심볼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볼 스트레이트를 클릭해서 수직 막대 부분을 클릭하시면 심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심볼을 화면에 뿌려주는 것은 심볼 스프레이어 툴입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하시고요. 심볼은요,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을 클릭한 후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한 개수만큼 위치에 이렇게 클릭해서 뿌려줍니다. 처음에 등록한 크기만큼 크기대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죠? 이 심볼 패널의 명령어를 적용을 할 때, 명령을 적용할 때는 반대의 경우는 Alt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뿌려진 심볼도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심볼이 뿌려지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로 서로 이렇게 같이 묶여져서 선택되듯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을 보시면 심볼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 세트라고 속성이 표시될 때 나머지 심볼에 대한 다양성에 관련된 도구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풀려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이제 심볼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심볼 사이즈 툴은요, 클릭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축소를 할 때는 Alt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뿌려져 있는 심볼 위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실 때 뿌려져 있는 심볼. 자, 이거는 심볼 원본이 아니고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심볼하고 똑같이 생긴 파생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위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화살표의 머리 방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이동하는 거는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적용하실 때 위치도 바꿔보고 다치 하시다가 뭐 크기가 출력 형태랑 좀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사이즈 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도 맞춰줄 거고요. 이렇게 그래드 해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의 부분적인 색조를 좀 다르게 해주실 텐데요. 이때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실 때는요, 필 컬러를 클릭해서 스와치에서 비슷한 색상.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 보시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출력물의 컬러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취소하실 때는 Alt 눌러서 다시 클릭하시면 원본에 가깝게 된 색깔이 복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색감이 색조가 확실하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완성 형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심볼 배치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활성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를 찾아주셔야죠. 폰트 부분에 TI 입력하니까 타임즈 뉴 로만이 완성형으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귤러는요. 타임즈 뉴 로만 클릭하게 되면 스타일의 레귤러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크기는 3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 위치를 입력해주세요. 두 줄 입력이니까 여러분 블루 입력하고 엔터 치고 아래쪽으로 배치해서 커서 하단으로 이동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왼쪽 정렬이니까 패러그래프의 정렬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Summer Night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의 속성 참조하셔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벨롭 디스톨트 진행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메뉴를 누릅니다.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허리젠탈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텐데요. 스타일은 아크가 되겠습니다. 아치죠, 아치. 네. 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플러스일 때는 위쪽으로,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을 밴드 값을 줄 거고요. 그리고요. 하단에 허리젠탈 버티컬의 변형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허리젠탈을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약간 원근감이 있는 느낌으로 문자가 왜곡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holiday party라는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인벨롭 디스플레이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문자 효과에 대한 속성, 자,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플레이트에 Make with를 클릭합니다. 변형을 좀 많이 주는 상태죠. 네. 자, 여기에서도 아치를 지정을 하시고요. 허리젠탈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밴드 값을 줄 겁니다. 여기에서도 디스토션을 50%를 지정해서 글자가 이렇게 원근감 있게 표현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바운딩에 모서리 밖에 배치를 하시고요. 이렇게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 적용할게요. 자, 이제 Summer Night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펙트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죠? 네, Properties에 FX를 눌러줍니다. Stylize에 Drop Shadow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요, 이게 Offset 값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Y 옵셋 7을 그리고 블러는 1.76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작업창을 맞춰줍니다. 전체 보기를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레이아웃이 얼마나 맞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네.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전체를 보는 이유는요, 작업 중에 옵젝트가, 엉뚱한 옵젝트가 선택이 돼서 뭐 이동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해서 작업을 진행하신 후에는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화면을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전체를 이렇게 다 보이게 해주십시오.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작업장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 점 00의 좌표 위치에 렉탱글 툴로요. 자,
자, 포인터의 중앙에 배치, 이렇게 해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129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 도큐멘트의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전체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도요, 혹시 중간에 오브젝트의 락을 설정해서 잠겨있는 오브젝트가 있나 확인을 해주십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를 눌렀을 때 unlock all이 활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unlock all을 해서 잠금 풀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a clipping mask 하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바깥쪽으로 그려줄 수 있는 오브젝트는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굳이 도큐멘트의 이 경계선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장했던 것과 같이 경로를 찾아 들어갈 거예요. 맞나 한번 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Save를 눌렀지만 이제는요, 파일에 Save As를 눌러야지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이곳에 답안 파일이 있지 않으면 전송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장해줍니다.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지금 예제를 따라하신 분들은 여러 번 접하게 되는 메시지죠. 네. 자, 이 해당 경로에 이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가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저장할 때 이곳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Replace, 대체해서 더 씌워주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얘를 눌러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처음에 저장했을 때와 같이 옵션이 뜹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까지 문제를 다 완료를 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송하시는 거예요. 이때 1번, 2번 문제도 다시 한번 전송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열어서 시험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비교하시고 어느 정도 수정 부분이 있나 확인하신 후에 다 확인 끝나면 다시 한 번씩 전송을 해 주십시오. 가장 나중에 전송된 답안 파일이 감독한 PC에 남게 됩니다. 이 점을 명하시고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